둘, 셋. 안녕하세요. 유니유니 유니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티 유진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유니티 우희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유니티 양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니티 은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티 이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티 엔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티 현주입니다. 너무 좋아요! 예쁘지! 한마디야! 현주가 좋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저희를 이렇게 오래 기다려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곧 내일모레 앨범이 나오거든요. 9월 18일! 예! 네, 그러니까 나오시면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또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너무 날씨가 또 흐린데 마라톤 하시느라 좀 다치시거나 아니면 좀 우울한 마음으로 뛰시거나 그러실까봐 좀 우려가 되는데, 아, 저쪽을 보니까 전혀 그럴 것 같진 않네요. 정말 애기들이 굉장히 발랄하게 네, 무사히 마라톤 완주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도 오랜만에, 네? 다 하셨어요? 아, 무사히 완주하신 걸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하게, 어허! 네, 든든하게 챙겨드시고, 든든하게 챙겨주시고, 드시고, 그리고 또 마라톤과 더불어서 실종 아동 찾기에도 많은 관심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만났는데 하고 싶은 말 없나요, 멤버들? 아, 네, 저도 되게 어릴 때부터 달리기를 좋아하고 맨날 계주에 나가는 아이여서 마라톤도 직접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저희가 또 무대를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마라톤에 한번 꼭 참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기회가 꼭 주어졌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가 또 다른 노래를 준비를 했죠, 여러분? 예! 네, 그렇죠. 한 곡으로 하기엔 너무 아쉽고, 뭐라고요? 정답! 네, 그럼 저희 마지막 곡으로 넘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앨범 나오면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저희 지금까지 유니유니 유니티였습니다.